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전략적 시장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 과정이 다섯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기업 미션을 정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기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까지 돼 있으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 자, 여기에 사업 포트폴리오 결정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 또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마케팅을 좀더그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사업 포트폴리오 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 첫 번째 방법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60년대에 제시해서 지금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방법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고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는 G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세 번째 수립 과정의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매트릭스를 좀그 어떤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이라는 거를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두개다 높은 게 이쪽에 있죠. 그리고 두개다 낮은 게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은 데 비해서 성장률이 낮은 캐시카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물음표 또는 문제아 영역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요 별이라든가 캐시카우라든가 독 영역은 그런 대로 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분명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참 난처하다는 거죠. 점유율은 낮은데 성장률은 높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퀘스천 영역이라는 거죠. 퀘스천이 뭔가요, 여러분? 답이 이미 결정돼 있으면 그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사실. 어느 정도 단순하게 한 가지 정도로 답이 나온다. 그럼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기업을 좀 전략적으로 위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아 내지 퀘스천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아 영역인데, 자, 이거는 시장 점유율을 낮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가져가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높인다는 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소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다른 사업 단위가 있죠. SBU라고 우리가 얘기한 사업 단위가 있는데 여기다가 많은 현금을 동원할 거냐? 근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현금을 동원하기도 참 난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지가 존재해요. 만약에 이게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동원해서 키워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쟁력이 낮다 그러면 성장률은 굉장히 높지만 경쟁률이 낮다 그러면 이거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그 신중하게 결정해서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 가능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퀘스천 사업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이라는 표현이 뭐 우리나라도 좀 그 독이라는 표현을 좀 비하해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어쨌든 개 사업 단위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상대적으로 다 낮아요. 그 점유율이라든가 성장률이 다 낮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수익성이 낮겠죠. 그리고 시장 전망이 어두워요. 성장률도 이미 뭐 정체가 돼서 꺾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철수하는 게 대개의 경우는 철수하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여기 관로 안에 써놓은 건 뭐냐? 자체 운영이 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한 거는 뭐냐면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특별히 돈은 안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현금 어느 정도 판매는 되죠. 뭐 점유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로 돈이 들게 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우리가 속된 말로 뽑아먹는다 그러죠. 단기간에 그냥 놔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근데 대개의 경우는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스타 사업단입니다. 자, 자체 사업을 통해 많은 현금 벌어들여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소요돼요. 여러분,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때는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이거 잠깐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대개의 경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단위는 그 이상적인 게 이 사업 단위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있죠. 이거를 성장을 위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쏟아붓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 단위에서 성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돈을 더 추가로 끌어들이게 되면 다른 사업 단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커버하면은 제일 좋은데 뭐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캐시카우 사업단인데 시장 성장률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고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율은 높다는 거죠. 자, 그 대개의 경우에 한국의 이런 시장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럴까요? 대개 이런 사업이 어떨까요? 그 경기에 뭐 민감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통신사. 아, 통신사도 이럴 수 있죠. 성장률이 높지 않죠, 지금. 통신사 높지 않죠. 근데 3사가 어떤가요, 3사가? 3사가 점유율도 그렇게 안 변하죠. 안정돼 있죠. 물론 그 무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5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유선 쪽에 인터넷 기준으로 하면 KT가 40%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게 거의 안 변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마케팅 경쟁을 하죠. 자, 투자 지출로 여기서는 뭐 통신 사업자하고 딱 매칭되는 건 아닌데 낮은 투자 지출로 인해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통신 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 계속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캐시카우 영역에 가깝긴 한데 딱 이걸로 그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뭐 통신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인터넷 쪽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거고 그 IPTV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요거는 또 사업 SBU가 좀 다르죠. 그 SK텔레콤이다, KT다, LG유플러스다. 그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기업 뭐 전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 SBU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벌어들인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업 입장에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별 영역도 있지만 문제아 영역이 있죠. 거기에다가 좀 배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내가 봤더니만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사업 단위가. 그러면 여기다가 기업에서 돈을 좀 쏟아 부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시카우 영역에서 벌어들인 거를 여기다가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그 표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수익 매출이라든가 수익 측면에서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봤죠. 현금을 잘 벌어들이느냐, 아니면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잉여 현금이 남아서 다른 데다가 지원해 줄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냐. 자,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략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별 영역은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 개의 영역은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고 약간의 뭐 자체 운영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캐시카우 영역은 현상 유지죠.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바탕에서 현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좀 선택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키울 거냐, 축소하거나 철수할 거냐. 자, 선택 영역이 여기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은 뭐냐, 원은. 그 각 사업 단위예요. 그리고 이 원 크기가 좀 다르죠. 매출 규모예요, 매출 규모. 이 표시한 게. 자, 이게 가장 크게 지금 표시가 됐는데 뭐 반드시 이게 매출이 제일 큰 건 아니고 뭐 이쪽 캐시카우 영역이 원이 더 클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런 걸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할 수가 있죠. 우리 그 농심 예를 들었는데 라면 사업부, 뭐 과자 제과 사업부, 음료 사업부 있는데 이렇게 말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물론 과감하게 단순화시켰죠, 이렇게. 자, BCG 매트릭스는 이 정도로 그 얘기를 해보고 자, 이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확대할 거냐, 유지할 거냐, 수확할 거냐, 아니면 철수할 거냐. 지금 얘기를 다 포함해서 그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BCG 분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좀 봤는데 이걸 좀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BCG 매트릭스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과 짝으로 따라다니는 게 경험 곡선 효과입니다. 경험 곡선 효과. 자, 경험 곡선 효과는 그 1968년에 이런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누적 생산량이 두 배로 늘 때마다 비용이 어떻게 된다 그랬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현상이야. 여러분이 그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되면은 좀 이렇게 겉으로 봐도 좀 안정돼 보여요. 겉으로 봐도 안정돼 보여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뭐 1년 사이에 뭐 과감하게 뭔가를 많이 포기해서 그런가요? 뭐 별로 그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도 좀 접고 그 동기 학생들한테도 기대를 접고 모든 거를 접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죠. 뭐 약간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어떤가요? 경험치가 쌓인 거죠. 경험치가. 수업도 이제 1년 정도 들어보니까 아 학과에서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학교 생활을 1년 정도 해보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좀 계획해서 생활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구나. 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금방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다는 거죠. 경험이라는 거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이라든가 동료들과 협동하면서 협업하면서 배운 시너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된다는 것. 자, 이거를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생산량이고 이거를 비용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커브가 어떻게 될까요? 커브가 어떤 커브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에 비해서 여기 어떤 C1이라는 비용과 Q1이라는 생산량이 있다. 퀀터티 코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 시점에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2010년이다. 자, 2011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2011년은 뭐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단위 비용은 감소한 이렇게. 자, 얘기 안 해줬으면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지울 뻔했는데 그 누적 생산량이 두 배로 늘 때마다 비용이라는 게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현상. 그러면 그 표현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70% 경험 효과다. 70% 경험 곡선이다. 70% 경험 곡선은 뭘까요? 누적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면 비용이 몇 퍼센트 감소했다는 말일까요? 이 70 때문에 현혹될 수가 있는데 생산량을 두 배로 하는데 그 전에 100이 들었다 그러면 비용이 70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 감소한 거죠. 비용이, 단위 비용이 30%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70% 경험 곡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 그 조금 마이너한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업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최선의 정책은 뭘까요? 최선의 정책은? 최선의 정책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누적 생산량이 두 배로 되면 비용이 떨어져요. 단위 비용이.
예전에 100만큼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70 정도 비용만 투입해도 생산량 그만큼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생산하는 거죠. 많이 생산. 많이 생산한다는 건 뭘까요? 근데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많이 생산해서 창고에다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손상되지 않게 또 안전하게 누가 훔쳐가지 않게 창고에다 자물쇠 걸어야 되고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뭐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자,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팔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자, 많이 팔린다는 건 뭔가요? 우리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시장 점유율이란 얘기 언제 했나요? 시장 점유율이란 얘기 언제 했죠? BCG 매트릭스의 한 축이 시장 점유율이었죠. 시장 점유율. 그래서 요거하고 요 매트릭스하고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사업 단위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력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BCG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걸 그냥 발표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진짜로 그러냐? 산업 가서 분석해봤더니 진짜 그러냐? 이거 궁금하죠? 궁금해서 이걸 발표할 때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조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60년대의 배경이 뭔가요? 배경이. 배경이. 50년대, 60년대 어땠나요? 아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뭐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걸 알지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떤가요? 다른 국가들은 다 파괴됐잖아요, 전쟁으로. 미국은 어떤가요? 본토가 그대로 있고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 어떤가요?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유럽의 마샬 플랜에 의해서 그 파괴된 데 무상으로도 주고 복구하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물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다 팔리고 남아요, 남아. 남으니까 어떤가요? 아시아 쪽에 막 못 사는데 원조해 주죠. 한국을 비롯해서. 50년대, 60년대 초까지 원조 받잖아요. 뭐 밀가루라든가 뭐 그런 것부터 뭐 공산품도 싸게 줘요, 싸게. 생산을 하면 할수록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로 미국이 초황 산업이 뭔가요? 이 경험 효과가 발견되는 산업이 있어요, 산업이. 어떤 산업일까요? 주로 그럼 서비스업일까요? 정보산업일까요? 제조업일까요? 제조업이란 제조업. 그 공장 설비가 막 엄청 들어가고 그런 산업들 있죠. 항공기, 철강, 자동차, 전자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중후장대사업이라고 그러죠. 중후장대사업. 아무 어떤 사업자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초기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서 경험 곡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뚜렷하게. 그래서 이 BCG에서 매트릭스를 발표할 때 성장률보다 점유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성장률도 중요하긴 한데 이 경험 곡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생산량을 늘리느냐가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저 경험 곡선 효과하고 시장 점유율 간의 관계인데 어떤 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가졌다고.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생산 여향을 확대해요. 확대하면 누적 생산에 의해서 비용이 감소하죠. 이게 뭔가요? 이게 경험 효과죠. 경험 효과. 경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거꾸로 쓰면 또 생각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더라도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단위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은 이 부분이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 단위 비용이 낮아지면 가격에 어떤 거를 할 수 있나? 가격 정책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죠.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주죠. 자, 어떤 기업이 빵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회사인데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낮출 여지가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참다가 가격을 올리죠. 어쩔 수 없어서. 밀가루 가격이 빵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료로 쓰기 때문에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누적 생산에 의한 비용이 감소됐다는 건 이게 감소되면은 가격을 그만큼 다운시킬 가능성이 많죠. 다운시키더라도 이 차이가 예전에 10이었는데 이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10이라는 걸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가격을 낮추면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사람들이 그 제품을 더 사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더 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죠. 자, 그래서 이 경험 곡선 효과를 발표를 하니까 이때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은 좀 산업에 따라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전략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발견. 발견이었고 시사점을 많이 준 거라는 거죠. 자, 이거 또 PPT 딱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 요거 하나 이제 남았습니다. 이 챕터에서 좀 어려운 게 그 어려운 부분이 남았는데 그 아까는 그 4분면이라 그래야 되나 몇 개 있었나요? 영역이 4개 있었는데 지금 영역이 몇 개 있나요? 9개죠. 그 이 9개가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은 가만히 보니까 축은 어떤가요? 축은 두 가지예요. 사업 강점과 산업 매력도예요. 산업 매력도. 자, 이거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어떤 그 경영학 원론 시간에 그 사례 발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했던 게 뭔가요? 뭐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이 뭔가요? 스왑 분석이죠. 스왑 분석. 거기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영역은 뭔가요? 기회와 위협은 뭔가요? Opportunity threat,
기회, 위협, 이건 뭔가요? 기회 요인이 있다, 위협 요인이 있다, 이건 뭔가요? 대개의 경우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관련된 거죠. 외부. 외부 환경 분석이죠, 이거는.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이 뭐가 있고 위협 요인이 뭐가 있냐? 환경 분석이에요. 외부 환경 분석. 둘러싸고 있는. 자, 우리 기업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이건 뭔가요? 기업 내부죠, 내부. 기업 내부잖아요. 우리 기업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냐? 물론 환경과 전혀 별개로 노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거는 내부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거 외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외부 분석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분석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그 SWOT 분석하고 조금 연결은 되는데 뭔지 좀 볼게요. 그 제가 General Electric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General Electronic이라고 그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면 G가 전형적인 중후장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얘들이 컨설팅 맥킨지하고 그 BCG 매트릭스가 나올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좀 다른 컨설팅 회사하고 손을 잡고서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산업 매력도 사업 강점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G의 선별 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스크리닝을 한다는 의미에서 G 스크리닝 그리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각 사업 단위 SBU예요. SBU. 우리가 앞에 봤던 전략적 사업 단위 SBU인데 이거를 산업 매력도와 사업 강점이라는 두 차원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 의해서. 자, 차원이 두 가지라는 거는 앞에서 봤던 BCG 매트릭스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근데 이 각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그 앞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르죠. 구성 항목이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 산업 매력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강점이 뭐냐에 대해서 들어가는 구성 항목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차원은 이런 요인들로 구성돼서 지표화되죠. 자, 여러분 그 체력이 어떠냐? 체력 조사할 때 어떤가요? 체력. 체력 조사할 때 뭐 조사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한 가지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매력도가 뭐냐?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사업 강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줄 쳐놓은 게 뭔가요? 줄 쳐놓은 게. 밑줄 그어놓은 게 뭔가요? BCG에서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명칭이 비슷하죠. 자, BCG 매트릭스는 요 두 가지만을 어떻게 보면은 해서 산업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네 가지의 사업 영역으로 나눴죠. 그거보다는 좀 정교해요. 이게 산업 매력도 지표에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자, 여러분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몇백조인지 뭐 잘 몰라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전 세계 손톱깎이 시장은 얼마나 될까요? 손톱깎이 있죠. 쓰잖아요, 다. 물어뜯나요, 여러분?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가족 중에 계속 물어뜯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손톱깎이 시장이 전 세계 얼마나 될까요?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봤는데 몇천억 정도는 돼요. 몇천억 정도. 거의 압도적인 1위가 어딜까요?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 전 세계 손톱깎기 시장, 손톱깎개라 그래야 되나요? 시장에 최대 사업자가 한국에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은 규모가 어떤가요? 전 세계 해도 약간 통계가 틀릴 수도 있는데 수천억인 거하고 반도체하고 어떤가요? 다르죠. 전혀 사이즈가 다르죠. 자, 이런 규모를 봐야 되고 산업의 수익률. 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1, 2, 지금 1, 2, 3위 사업자가 과점 형태로 바뀌었어요. 과점 형태로 바뀌어서 수익률이 높아요. 1, 2, 3위 사업자.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다 폐쇄되고 있죠. 폐쇄. 예전에 업체들이 많았는데 폐쇄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랑 PC 산업. PC 산업 요즘 수익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거의 엄청 싸졌죠. 그래서 IBM이 PC 사업 매각했죠. 레노버한테 매각하고 수익률이 낮아요. PC 산업은. 자, 이런 게 매력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의 경기 및 계절 민감도, 경쟁 강도. 자, 이런 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기업 내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업 내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 요인들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 주로 이렇게 보면. 자, 이 기준하고 사업 강점 지표가 있는데 자,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률, 가격, 뭐 원가상의 우위. 자, 삼양사는 원가가 50%의 원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뚜기는 40%의 원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데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같은 라면을 만드는데 어떤 업체는 50%가 원가고 어떤 업체는 40%가 원가라는 거죠. 그럼 오뚜기가 더 경쟁력이 원가상의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원가상. 자, 제품 품질이라든가 자금력, 이거 다 내부죠, 기업. 기업 내부 요인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매력도 사업 강점 분석은 우리가 봤던 여기에 좀 가까운 거죠. SWOT 분석에서 SW 분석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봤더니만 아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 거하고 좀 다르죠. 낮냐 높냐가 아니라 중간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중간이 이게 글자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이렇게 하니까 아홉 개의 영역이 나온다는 거죠. 아홉 개. 아홉 개의 영역이 나오는데 여기 세 개는 어떤가요? 여기 세 개. 이쪽이 어떤가요? 이쪽. 두 가지 기준이 다 높은 거죠. 이쪽은 어떤가요? 한 가지는 높고 한 가지는 중간이에요. 한 가지는 높고 한 가지 중간. 요 세 개의 영역은 왼쪽 상단의 세 칸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단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 연두색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뭔가요? 이쪽은 어떤가요? 사업 강점은 굉장히 높은데 산업 매력도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합치면 중간이죠, 중간. 아주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합치면 중간이잖아요. 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중간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이 되죠. 자, 이거는 대각선상의 세 칸은 뭐냐?
매력도에서 중간인 사업단이에요. 나머지 이 세 개는 뭘까요? 경쟁력이 약하거나 시장 전망이 어둡죠. 자, 사업 강점이 아주 낮고 산업 매력도가 아주 낮다. 이건 정말 어두워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아주 어둡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자, 이렇게 영역을 크게 세부적으로 보면 아홉 개 영역으로 나눠지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매력적이냐, 중간 정도냐, 아니면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나오죠. 투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BCG 매트릭스에 어떤 영역하고 흡사한가요? 전략, 사업 전략상 별 영역하고 좀 비슷하죠. 결론만 봤을 때 요거는 뭔가요?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에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가능한 현금 흐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어떤 영역인가요? 문제아 영역에서도 두 가지 중에서 사업 전망이 밝은 쪽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거. 그래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해서 이 중간 영역에 있지만 선별을 해봤더니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철수하거나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건 뭔가요? 독 경력이죠. 독 경력.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럼 캐시카우는 뭐냐? 캐시카우. 캐시카우는 아마 이쪽에 가깝겠죠. 캐시카우는. 자, 이거하고 딱 맵핑은 안 되는데 캐시카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쪽 경력에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쪽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원의 원 표시는 뭐냐? 사업 단위 위치 비슷해요. 아까 거하고. 원의 크기는 뭐냐? 산업의 크기예요. 산업의 크기. BCG 매트릭스에서 원의 크기는 뭐였죠? 매출 규모죠. 매출 규모. 조금 달라요. 이거는 사업이 크냐? 여기서 사업이 제일 작은 그 사업 단위가 산업 크기가 작은 산업이 어떤 건가요? 요거죠, 요거. 제일 작죠. 산업 사이즈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산업의 시장의 규모가 제일 작은 거. 제일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크죠, 보면. 자, 이런 것들도 산업 규모는 크지만 우리 회사가 어떻다는 건가요? 산업 규모는 큰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점유율이 낮죠. 이 검게 표시된 거는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우리 회사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여기 영역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거는 우리 회사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이 정도면. 검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좀 매력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사업 단위가 매력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혹시 그 두 가지를 봤는데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좀 처음 접하면 뭐 그 영역도 나눠지고 해서 그 복잡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한 분석 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현금 흐름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현금 흐름 증가시키는 거.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따로 좀 보죠. 이따가 그 재무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회계원론 들었죠? 회계원론. 자, 회계원론 들었으면 그 재무제표 나오죠?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뭐가 나오나요?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나오나요? 대차대조표 또 뭐 나오나요? 손익계산서 나오나요? 대차대조표 뭔가요? 대차대조표 기준이 뭔가요? 사업 1년 동안 했는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 단위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바라본 상태인가요? 그해 말 12월 31일자 그 상태에서 딱 봤을 때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냐 이거죠. 손익계산서 어떤가요?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봤더니만 1년 동안에 사업을 했더니만 매출이 얼마였고 이익이 얼마였고 매출이 얼마였고 비용이 얼마가 나갔고 비용을 제하고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남았고 순이익이 얼마가 남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 뭔가요, 그거? 두 개 다 어떤 건가요? 장부죠, 장부. 장부상에 기록돼 있는 거죠, 장부상에. 장부상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하고 같나요, 그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같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가계부를. 가계부를 쓰는데 3월 17일 지금 시점에서 장부에 어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실제 내 주머니에 그러면 돈이 그렇게 있냐. 다른 문제죠. 실제로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그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가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 흐름. 여러분 흑자도산 알죠? 흑자도산. 흑자도산이 뭔가요? 제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LG전자 여러 기업에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자, 천억을 팔았어요. 천억을 팔았는데 그거를 3개월 있다가 어음을 발행해서 3개월 있다가 현금화돼요, 그게. 현금화되는데 내가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른 회사에서 원료를 막 사왔어요. 원료를 사왔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추심이 들어왔어요. 갚으라고. 갚으라고 추심 들어왔는데 봤더니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에서 돈 천억 받을 거 있는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여기 갚아야 되는데 빨리. 일주일 내로 갚아야 되는데 일주일 내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도나는 거예요. 1차 부도, 2차 부도, 부도나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매출 채권이란 장부상에 천억이라는 게 있지만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뭔가요? 이 100억을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금이 없어서. 그러면 장부상의 흑자죠. 흑자 분명히. 장부상의 흑자지만 그 대금을 못 갚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능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좀 시간이 지금 흘러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를 왜 봤느냐? 전략적 시장 계획의 세 번째에 시장 포트폴리오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도구로 두 가지를 봤어요. 이 두 가지 도구가 한마디로 어떤가요? 그럼 다른 도구들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쉽고 시각화할 수 있죠.
여기 틀에다가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업단이라도 여기 틀에다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다. PC 사업, 모바일 디바이스, 반도체 뭐 다 하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요. 여기 다 어딘가에.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단순화시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전략 사업단이 자율성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어떤 사업단위가 각각 다 들어가 있죠. 분석 도구로 하면. 근데 사업 단위들 간에 핵심 역량이 좀 달라요, 보면. 핵심 역량이 뭔가요? 핵심 역량이 뭐죠? 자, 이 핵심 역량이라는 건 제가 경영학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게리 하멜과 프랄라드가 1990년 논문에서 코어 컴피턴스라는 그 논문을 발표해서 그 굉장히 유명해진 용어인데, 다른 기업들이 흉내내거나 모방하기가 쉽지 않은 그 기업의 독특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고 그러죠. 사업 단위 간에 핵심 역량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경쟁 우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고려하지 않죠. 너는 분석해봤더니 이 영역이다. 너는 독 영역이니까 철수해야 된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도 핵심 역량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핵심 역량을 다른 사업단위 핵심 역량하고 공유를 해서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낙인 찍히는 거죠. 낙인. 당신은 별의 영역이니까 우리 기업에서 키워야 되는 영역이다. 당신 사업 단위는 퀘스천 영역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자, 이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잡 사업 단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사업 단위 나눌 때 우리 어떻게 했나요? 제품으로 나눴느냐? 비누, 뭐 드봉비누, 무슨 비누, 뭐 그렇게 제품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제품을 범주화해서 나누느냐? 제품군으로 나누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사업 단위를 나눌 때에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제품 범주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에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시장 매력도 사업 강점이라는 두 변수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단순하죠, 전략 대안이. 계속 확대할 거냐, 현상 유지할 거냐, 수확할 거냐, 적당히 봐서 빠지고 철수할 거냐. 자, 전략 대안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근데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분법적, 삼분법적 너무 단순하죠. 기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 변하잖아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될 거냐? 자, 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CG 매트릭스는 백그라운드가 경험 곡선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신해서 시장 점유율 증대만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전략 대안인 것처럼 보여요. 물론 시장 성장률도 보지만 시장 점유율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과연 그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점유율 높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요? 자, 이거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규모의 경제 효과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복잡해서 쓰지 않았는데 이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평균 비용 곡선. Average cost curve예요,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비용 곡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는 이 사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 그런데 자, 여러분 뭐 시간 관계상 책을 좀 읽어 보면 좋겠는데 규모의 경제 활용 산업이 있어요, 분명.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동차는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최소한 100만 대 이상 팔아야 돼요.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돼야 부품사하고 자기 회사하고 이런 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패션 산업 어떤가요? 패션 산업. 패션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나요? 패션 산업. 패션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가요? 패션 회사 많죠? 많잖아요. 자, 성인, 20살 이상 성인 주로 입는 옷, 뭐 캐주얼이든 어떻든 이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메이커들이 얼마나 많나요? 엄청나게 많죠? LG 패션, 제일모직, 기타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죠. 왜 그런가요? 패션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라고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션 산업을 지금 봤던 두 가지 툴로 분석할 수 있냐? 분석은 할 수 있겠죠. 어딘가 들어갈 거예요. 어딘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분석할 때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런 걸로 큰 틀에서 좀 보고서 어느 정도 매크로한 부분은 구분을 좀 하고서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게 붙으면 종합적인 분석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미하다는 게 아니라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매력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약간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큰 틀에서 분석할 때는 일단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석 툴을 보완하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자, 그거는 그 어드밴스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흥미가 있으면 보는 거고. 자, 우리 핵심 역량 예, 핵심 역량을 공유해서 하는 거에 좀 미흡하다 그랬는데 IBM의 핵심 역량이 뭔가요? 자,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이 뭔가요? IBM의 핵심 역량. IBM 하면 뭔가요? 요즘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인 IBM이 뭐 하던 회사인가요? 전통적으로. 컴퓨터 회사예요, 컴퓨터 회사. 컴퓨터가 처음에 대형 컴퓨터, 뭐 여러분 메인프레임이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중대형 컴퓨터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IBM의 핵심 역량은 중대형 컴퓨터였는데 80년대가 되면, 90년대가 되면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죠. 근데 IBM의 핵심 역량은 중대형 컴퓨터를 누구보다 잘 만드는 그런 건데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핵심 역량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다가 팔았죠. 매각했죠. 레노버에. 그리고 지금 IBM의 핵심 역량은 그것도 뭐 중대형 컴퓨터가 있긴 한데 지금 핵심 역량 뭔가요? 회사가 좀 바뀌었죠. 컨설팅, 종합 컨설팅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핵심 역량은 불변이 아니에요. 또 바뀌어요, 이게. 그렇지만 핵심 역량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아까 봤던 그 툴들은
핵심 역량을 이렇게 공유해서 어떤 시너지라든가 이런 걸 좀 무시한다고 했죠. 자, 전략적 시장 계획의 네 번째 단계가 우리 산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끝났다고 전제하고 네 번째가 사업 단위별 경쟁 전략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전략 사업 단위가 SBU가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핵심 역량이 다른 경쟁자와 다른 독특한 것. 독특하다는 것 어떤가요? 여러분 성대모사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건가요?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예를 들어 성대모사 한다는 것. 굉장히 독특한 그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모방하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핵심 역량 가지고 있는데 금방 모방이 된다 그러면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모방 금방 할 수 있다. 그래서 독특해야 돼요. 독특. 자, 핵심 역량이 산업이 요구하는 핵심 성공 요인과 부합해야 돼요. 산업이 요구하는 거하고 부합하지 않은 아주 별 희한한 걸로 독특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핵심 역량이 별로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자, 이런 키 석세스 팩터 요인 파악과 이런 요인에서의 강약점을 분석한 뒤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핵심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경영 자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경영 자원. 경영 자원에는 아주 우수한 고급 인력도 포함되고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뭐 그걸 암묵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명시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자원이 있어요. 자, 그런 경영자원이 다른 기업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거. 또 그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성공 요인하고 맞는 그런 거가 될 때 그 기업 내지 사업 단위는 굉장히 경쟁 우위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라이벌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책에 없는 건데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그 여기 가서 이런 걸 마셨는데 싸요 참. 1,000원 뭐 1,5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비슷해요. 커피 맛이 비슷해요. 맥도날드. 자,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올리브영, 왓슨스 이런 거 여러분 이용하나요? 올리브영, 왓슨스, W스토어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대형 마트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들어보지 않았으면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궁금한 사항 있나요 또? 궁금한 사항 없으면 오늘 마치겠습니다.